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 화한기입니다. 화한기는 너무 쉽죠? 사실 이 작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작품이야. 그런데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제 이런 작품은 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아가 옛날에 수능 기준이었다면 옛날 수능에선 나올 만한 작품들이 이제 너무 뻔했지요. 근데 요즘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설화 같은 작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겠다. 그 어떤 영역이든 어떤 그 갈래든 내겠다이기 때문에 화한계도 꽤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알고 있잖아.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간 어디 있으면 지금 인물 관계로 파악하기 이 표가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필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 요거 말고 화한계 그 제목 옆이라든가 어딘가에 뭐 간단하게 필기할 수 있으면 쓰세요. 전 지울 겁니다. 얘기하자면 지금 꽃을 의인화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시 다뤄지는 초점인 건 알고 계시죠?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이 나오는데 꽃을 마치 사람처럼 그러니까 의인화했다가 전반적인 초점이지만 항상 그렇듯 문학작품에서 꽃이 나오면 꽃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니? 그럴 거면 꽃 식물 대백과사전을 쓰지. 꽃이 초점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이걸 빗대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 세상사,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임금에게 임금이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정치를 올바르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알겠지만 옛날이나 뭐 그 이후 조선시대도 언제든 왕한테 이런 게 옳아요 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알잖아. 그럼 죽어요. 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빗대어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우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작품도 그래서 우의적인 성향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그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왕이니까 그래서 돌려서 왕한테 충간을 하고 충성스러운 간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를 얘기하고 싶어서 간신을 대표하는 장미와 아름답기만 하잖아. 그리고 충신을 대표하는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그 측면에서 동그라미 세모를 하자면 당연히 이거일 테고요. 즉 이 둘을 대조시켜서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간신은 겉만 화려해. 화려한 것으로 뭔가 이제 간신이면서 뭔가 교환 연색하고 그냥 예쁜 말 아름다운 말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 게 간신이라고 한다면 그게 비록 듣고 싶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충간 직언을 하는 것이 충신이 할 일이죠. 그걸 통해서 임금님은 이래야 됩니다를 얘기한 작품이에요. 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지문 부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다르죠. 사는 것도 다르고 외모 외양 묘사도 달라. 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충신이 충간을 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니 그거 이따가 지문 보면서 써드릴까요? 저 먼저 지문 좀 보겠습니다. 작품이 중요해서 제가 지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황은 그러니까 왕이죠. 왕. 황, 꽃 중에 왕이라는데 이제 그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옆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써놨어요. 모란이에요. 예쁜 사람, 이제 모란이 이제 좀 크고 이러니까 그냥 왕인가 봐요. 왜 꼭 모란이 왕이야?는 모르겠습니다. 자, 처음 이 세상에 왔다. 예쁘니까. 모란이었다.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치고선 임금님으로 받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황이 임금이야. 바야흐로 따스한 봄이 왔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황은 꼭 꽃 탐스러운 꽃을 피웠다. 꽃 중에 꽃으로 편하게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왕이죠. 멀리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다투어 화왕을 뵈러 왔어요. 임금한테 잘 보이려고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 맑은 정기를 타고 난 탐스러운 꽃들과 양지바른 동산에서 싱그러운 향기를 맡으며 피어난 꽃들이요. 앞을 다투어서 모여들었습니다. 임금한테 잘 보이고 싶고 관심 받고 싶죠. 원래 신하들이랑 그렇잖아. 그래서 문득 한 가인이 가인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장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쓰고 갈까요? 이거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거였지만 장미의 다른 표현 가인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가인이 나왔는데 제가 밑줄 그어놨어요.
붉은 얼굴과 옷 같은 이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 그리고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요. 방랑하는 무희처럼 사뿐사뿐 얌전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임금에게 얘기하죠. 아주 옷차림이 화려하죠. 예쁘고 아 실제로 젊고 아름답고 예뻐요. 그게 장미의 모습. 실제로 장미꽃 참 예쁘잖아. 그러니까 예쁜 화려한 외모와 유혹하는 몸짓 같은 거, 그러니까 간신으로서의 그런 성향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몸은 설백의 모래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사장에 자랐죠. 경치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하얀 모래사장 그것조차 사는 곳조차도 매우 예쁘고 긍정적이네요. 그걸 EBS가 뭐라고 했냐면 장미는 그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장미는 자신의 성장 환경과 정갈한 모습을 내세우고 싶은 거야. 저는 이런 바닷가 이렇게 맑고 깨끗한 곳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성장 환경이라든가 정갈한 모습을 앞세워 내세워서 왕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걸 내세우면서 스타트로 얘기를 했겠지요. 봄비가 내리면 목욕을 해서 몸에 먼지를 씻고 정갈해요. 저는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름은 장미라고 하고요. 장미는 꽃이야. 그런데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니까 의인화된 거 맞죠? EBS 표현입니다. 전하의 전하가 임금을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그러니 여기서는 당연히 황, 즉 모란을 얘기하는 거겠죠. 높으신 덕을 듣자 웃고 꽃다운 침소에 그윽한 향기를 더해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까지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그래서 찾아왔어요 라고 해서 표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간신인데 정말 꽃다운 말만 하고 있잖아요. 예쁜 말, 달콤한 말, 그런 말로 꽃 이기는 거 우리 교원 영색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이때 배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에는 심지어는 백발이기까지 해요. 정말 꾸밈이라고는 없어요. 꾸밈이지 않는 그대로인 백두옥.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할미꽃이라고 하죠. 여긴 장미라고 해서 여기도 할미꽃 얘기하는 거야. 할미꽃인데 일반적으로 할미꽃이니까 좀 안 예뻐 보이죠. 그러니까 꾸미지 않은 소탈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배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알고 있지. 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냥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와 늙고 초라한 모습이라고 썼습니다만 제가 가로쳐놓고 하나 더 써놨어. 뭐라고 해놨냐면 검소한 옷차림이다. 이게 보기 나름이라는 거야. 늙고 초라해서 이 사람이 초라한 사람이야,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검소하다. 혹은 늙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뭐 이런 이미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무엇이 됐던 긍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검소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꾸미지 않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밖 자기는 한길 옆에 사는데 늙고 초라한 표현이지만 비록 그렇지만 인물은 동그라미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 장부 하나가 둔중한 걸음을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서울 밖 한길 옆에 사는 놈으로 이름은 백두옥이라고 합니다.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 우뚝 솟은 산 경치, 뭔가 그래도 큰 어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지? 호연지기 같은 걸 좀 품을 수 있는 경치에 살고 있네요. 가만히 보건대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진미와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만들어서 전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맛있고 좋은 걸로만. 근데 살면서 맛있고 좋은 거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말도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비록 입에 쓴 것이라도 듣고 취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오는 거야. 하지만 또한 저장되었는 것이 일단 보자기를 불어서 좋은 약으로는 전하의 양기를 돕고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전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서 올려야 할 줄 아옵니다. 그러니까 충관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비록 명주나 삼배가 있어도 이거 모를까봐 제가 표현드립니다. 자, 명주나 삼배가 있다 할지라도, 명주는 비단 같은 거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있다 할지라도 거적이나 띠풀이라고 해서, 거적이나 띠풀은요, 그러니까 이걸로 옷 만들려면 좀 초라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치자면 얘가 좋은 거야. 그러니 이게 최선이에요. 가장 좋은 거 맞아요.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다음 차선의 대비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가장 좋은 게 최선이 있다라고 해도
일이 어떻게 어그러지거나 될지 모르거든. 정치를 한다는 건, 임금이라고 한다는 건 최선이 있어도요, 그 다음 차선의 대비책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최선 다음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거, 한자성어는 알고 있지? 그래서 버리는 일이 없고 그런 걸 버리면 안 돼. 이것도 버리면 안 돼. 왜? 유비무환 준비해야 되잖아.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 이게 유비무환이죠. 합니다. 전하께서도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하께서도 이런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밑에 제가 가로해놨지만 그게 충간일 뭐를 하고 있냐면 유비무환의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생각이 있으신가요? 유비무환 하셔야 할 텐데. 그래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 두 번째 충간할 거야. 두 번째 충간하기 전에 이제 한 신하가 와서 아뢰었어요. 저렇게 두 사람이 왔사온데, 이 두 사람이겠죠? 왔사온데, 임금께서는, 그러니까 당신께서, 전하께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굴 버리시겠습니까? 하니까, 정말 사실은 그런 거야. 사실은 사람마다 판단이라는 건 다른 거지만, 임금이라면 충간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쉽지 않죠. 황 또한 갈등합니다.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기는 하나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가인은 얻기 어려운데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언제 얻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쪽을 선택해야 되나? 뭐 이런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했더니 그렇게 갈등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라고 장부가 이제 꾸짖을 겁니다. 이제 대놓고 꾸짖는 거 아니야. 제가 온 것은 전하의 총명이 모두 사리를 잘 판단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지금 배우니 그렇지 않으시군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직언을 하고 충간하는 거예요. 직간하는 겁니다. 대체로 자,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니까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 하지 않느니. 그러니까 간사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나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멀리 하지 않을 거야 가까이 와 너 좋아, 이게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는 드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건대 제대로 된 사람을 취하고 간사한 사람을 멀리 할 수 있는 임금이 별로 없더라. 그래 사람들이 그렇더라. 당신 임금인 당신도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주 뜨끔하게 만드는 표현인 거지. 그래서 옛날 옛적에 맹자는 자 고사 맹자 얘기가 나왔다. 중국의 인물 나오면 고사 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맹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요. 왜? 정말 맹자는 인재거든. 알잖아. 온갖 그래서 맹자 얘기 나오잖아 얘들아. 인재인데도 제대로 쓰임을 당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그 풍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난관으로 파묻혀서 머리가 백발했다는 걸 제대로 쓰임을 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재로서 쓰임을 당하지 못했어. 예로부터 이러하오니. 예로부터 이렇게 인재를 제대로 못 쓰는데 뭐 전도로 어쩌겠어요. 뭐 제가 능력 있어요. 그 임금님이 하시는 결정이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고사를 이용해서 임금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임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재가 쓰이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고요. 거기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건 충간 두 번째입니다. 결국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올바라야 한다. 올바른 인재 등용이라고 쓸까요? 올바른 인재 등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황이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황이 인정한 거죠. 무엇을? 자기의 반성을. 자기를 반성하면서 결국 깨달음을 얻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간사한 거 당연히 좋죠. 입에 달고 이런 거 좋지만 쓴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알겠다. 잘못했다. 깨달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EBS에서 했던 표현 마지막으로 할까요? 그 밑에 있어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소재를 활용해서 그쵸? 활용해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러하죠. 전반적으로도 그러하지만 특히나 제가 왜 형광펜 그 주황색 형광펜으로 쳐놓은 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와 정직한 자 대조적인 이 성향을 드러낸 소재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을 멀리하는 간사를 멀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거 아주 뚜렷하게는 그 부분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자, 이게 화한계인데요. 화한계가 짧아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걸 보여드렸는데 초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결국은 임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거와 둘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간신과 충신의 요 차이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한계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